안녕하세요.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 캐리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 짜잔! 오늘은 크리스탈 레진 아트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 자, 일단 구성품은 짜라라라라란. 보니까 팔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키링도 만들 수 있고요. 핀도 만들 수 있어. 핀. 예쁜 헤어핀. 그리고 반지. 오호호, 오케이. 비즈도 있고. 캐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스티커. 너무 예쁘다. 캐리가 좋아하는 공주들이 다 모여있네. 캐리가 좋아하는 백설공주. 어, 오늘 좀 캐리 백설공주랑 비슷하게 하고 왔는데. 왜 웃죠?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여기서 사과만 들면 돼. 사과만 들면 약간 백설공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 어머, 예쁜 거 너무 많다. 자, 너무 오랜만에 레진하는데? 일단 제일 큰 거, 하트부터 해보겠어. 이 하트에다가 먼저 스티커랑 레진젤을 먼저 부어줘야 되는구나. 레진젤을 먼저 하고 스티커 데코 토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레진젤을 넣어줘야 된대요. 근데 처음에 레진젤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스티커랑 토핑을 넣을 때 넘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주의해주세요. 미니미부터 레진젤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레진젤을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해줘야 돼. 또 테두리부터 레진이 조금 평평하게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 그 다음 어떤 스티커를 해줄까? 하트 모양이니까 하트를 붙여줘야 되나?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인어공주 해줄까?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이 공주 너무 귀여워. 포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비싸죠? 인어공주를 해주겠어. 인어공주를 이렇게 넣어주고 살포시 눌러줍니다. 됐어. 어, 예뻐. 이제 Under the Sea, 바다를 예쁘게 꾸며주겠어. 도와줘요, 촬영 친구! 감사합니다. 오, 예뻐라. 너무 예쁘다. 이거를 솔솔솔 뿌려줍니다. 자, 인어공주 얼굴은 안 돼. 인어공주 얼굴은 지켜야 돼. 이것도 넣어줄까? 약간 얇은 호일 같아요. 빛나는 얇은 호일. 이렇게 모서리만 열어서 솔솔솔. 오로라 같아. 빛이 너무 예쁘다. 다음에 구슬도 넣어줘야겠지? 오케이, 이 정도만. 어, 너무 많이 넣었나? 이 구슬이 진주 같다. 인어공주 진주. 레진으로 코팅을 해줄게요. 이제 다 덮어. 덮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주를 제일 좋아하나요? 어? 들리지가 않아. 아, 뭐라고? 캐리는요? 아직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 방금 들었어요. 아니야. 누군지 알고 아니라고 그래요. 전 들었어요. 맞춰보세요. 백설공주요. 땡. 캐리요. 맞아요. 캐리 공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캐리가 좋대요. 아유, 정말로. 부끄럽깽. 와, 나 진짜 집중력 대박. 너무 잘하고 있어. 오, 생각보다 레진이 많이 들어간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UV 매직 램프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넣어줬습니다. 오, 거울도 있어.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불빛 보이나요, 친구들? 이게 30초 이상 기다린 다음에 몰드에서 꺼내야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30초 얼마 안 걸리네? 근데 레진 젤을 많이 사용해서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동안에 다른 걸 해보겠어. 반지, 성, 유리구두, 보석, 별, 왕관. 왕관을 해보겠어. 왕관을 해줄까요? 공주 하면 왕관이 빠질 수 없지. 어, 이거 왕관 스티커 있네. 왕관 스티커. 왕관 스티커를. 어, 어디다 붙이는 거야, 왕관 스티커를? 거의 마지막 쪽에 붙여야 되나? 그럼 오늘 일단 뭐 넣는 걸 먼저 하자. 별 모양도 넣어주고. 이렇게 이것도. 쭉 짜서. 어, 많이 들어가 이게. 아, 맞다, 스티커 올려주고.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어 다 됐다. 네, 좀만 더 굽자. 완벽함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만든 거는 쉐이커고. 쉐이커? 쉐이커라는 게 소리가 난다는 뜻 아니에요? 오! 아! 글씨가 너무 조그맣어. 쉐이커였네. 먼저 몸통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구슬을 넣고 완성시키는 거였어요, 쉐이커를. 이런? 나 예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랬어. 옛날에 이거 쉐이커 만들기 레진아트 할 때도 이랬어. 어떻게 난 변하질 않지? 와. 그리고 이거는 레진젤 넣고 스티커 제꾸 넣고 레진젤 넣고. 어 됐다. 들어간다. 스티커 구멍이 좀 작아요. 여기 열쇠고리 넣는 이 구멍이 있는데 지금 그 기둥에 껴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 이거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어 벌써 썼어. 안 나와. 일단 이거 먼저 붙여볼게요. 이거 다 됐나? 어머 김설인 것 봐. 아 뜨거. 뜨겁네. 오 완벽하게 붙었어. 오 예쁘다. 오 이거 뜨겁네. 우리 친구들 손 조심해야겠다. 약간 찐득한데? 다시 빼서 붙여보자. 봐봐요, 이게 하트 모양 두 개였잖아. 별 모양도 두 개고. 응. 이거를 밑판을 만들고 나서 이 구슬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상판을 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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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달라붙어버렸네? 왜지? 어 됐다. 먼저 캐리가 먼저 만든 밑판이에요. 너무 잘 만들어졌다. 테두리랑 너무 깔끔하지? 인어공주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구슬을 넣고 이 만들어진 상판을 이렇게 덮으면은 쉐이커가 되는 거예요. 캐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밑판은 잘 만들었어요. 자 다시 이거랑 어울리는 밑판을 일단 지금 고민되는 게 이렇게 하늘 색깔을 할지 물방울 무늬 하늘색을 이렇게 할지 아니면 밑에 이거 성. 어 고민돼. 원래 성은 백설공주 거고 물방울이 인어공주 거예요. 인어공주가 얼마나 성에 가고 싶었겠어요. 성을 하고 진주로 물방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왜냐면 그리고 저희 아직 스티커 많이. 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아 대박. 이게 나은데? 그쵸? 이걸로 하겠어. 역시 인어공주는 물속에 더 이뻐. 원래 성은 백설공주 거고 물방울이 인어공주 거예요. 인어공주가 얼마나 성에 가고 싶었겠어요. 일단은 이제 밑판에다가 아니 이제 상판이지 레진젤을 먼저 얇게 깔아주고. 이거 생각보다 레진젤 많이 필요한데? 이거 거의 다 썼어요, 벌써.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됐어. 하고 스티커. 스티커 근데 얘한테 붙이는 건가? 아니야. 붙여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잠깐만, 캐리 붙여볼게요. 붙여버렸죠. 여기다 이렇게 뒷면에 붙였어요. 근데 이게 투명하니까 보여 보여. 자, 그러면 이거를 깔고 반짝반짝하게 더 뭘 넣자. 보라색 조금 넣고 이게 레진보다 이 데코들이 올라와 있으면은 표면이 까칠까칠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주 완벽해. 자, 어 이거 넣어놨었구나. 다시 구워져라. 그동안 나는 근데 이게 30초로는 안 되나 봐. 어 너무 예쁘다. 아직 다 굳진 않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어? 네. 짜잔. 예뻐. 아 완벽해. 그동안에 핀을 만들어볼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보자. 다시 레진을 짜주고 별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야지. 구두 됐어. 스티커가 있었나? 보석.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붙이겠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 뭐 할까? 어, 스티커가 구겨졌는데?
스티커야. 안 돼! 말을 안 듣는 스티커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주 얼굴이 안 보이잖아. 다 됐나 본데? 어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일단 왕관. 위에 판. 오! 잘 구워졌다. 짜잔! 예쁜데? 이제 이 판을 만나보자. 오, 딱 맞네. 딱 맞죠? 이제 여기다가 구슬을 넣고, 구슬을 넣어야 이제 소리가 나지. 구슬을 이렇게 덮어줄 건데요. 이걸 여기다 짜고, 이 스틱을 이용해서 조금씩 한번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얹어주고요. 일단은 넣고, 일단 이렇게 한번 구워볼게요. 첫 번째 작품이어가지고 신중하게. 별. 별은 별 데코를 넣어줘야 되지. 별 데코를 넣고, 자, 이렇게 저어서 안에 기포를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구두. 어우, 이거 너무 작아. 좀 몰드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30초가 안 됐어요? 우리 아직 별 쉐이커도 안 만들었단 말이지. 별부터 골라보자.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벨. 벨 공주님을 해주자. 벨 공주. 이걸 먼저 붓고, 다음에 우리 벨 공주님을 넣어줄게요. 예쁘다. 다른 스티커도 넣어줄까? 벨 하면 역시 장미꽃이지. 장미꽃 넣어주자. 장미꽃. 그리고 다시, 아! 구슬 넣어줘야지. 이렇게만 넣자. 넣어주고.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니, 이제 밑판은 완성을 한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여기 별 먼저 해줄게요. 같이 구워버려야지. 다 됐네? 어머. 쉐이크 완성! 인어공주 쉐이크! 뒤에도 이쁘고 앞에도 이쁘죠? 너 웬일이야. 인어공주 봐,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 보이나요 친구들 이거? 이 구멍 안에 체인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체인을 연결하면은 짜잔! 열쇠고리 쉐이커! 너무 예쁘다. 드디어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됐어. 와, 좋아. 이거 별 모양 하는 동안 넌 들어가 있어라. 다음 별. 자, 별. 오, 별 너무 많이 넣었네. 어! 스티커는 생략. 별이니까 별과 하트를 많이 넣어줬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커팅을 해줄게요. 조심조심, 넘치지 않도록. 완벽 그 자체. 빨리 나와라. 이거 넣고 싶은데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 잘못 읽었다. 30초가 써있긴 한데, 이거 30초를, 이거 끝난 다음에 열을 30초 동안 식혀달라는 말이고, 아, 3분! 이 알림이 울릴 때까지 3분이 걸린대요. 꺼내고 뜨거울 수 있으니 열을 식힌 후 30초 이상 기다린 후에 몰드에서 빼달라, 이 말이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동안에 이 하트를, 자. 맞아, 30초 식힌 후에, 그래. 그동안 이걸 넣어주자. 잘 나와라 제발. 렛츠고. 자, 이제 한번 빼볼까? 오! 별! 너무 예쁘다. 오! 케이크짤! 뒤에도 예쁘고. 너무 예뻐. 어쩜 좋아? 빛난다, 오로라 같아. 그리고 구두. 보라색 구두 됐어. 신데렐라 구두 같지 않나요?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 보석! 이 화이트 뭔지 알아요? 스티커를 별로 붙였어요. 근데 뒤로는 구슬이 많아서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 이 안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있거든요. 정말 잠잔다. 정말 보이지 않아. 우리 잠자는 숲속의 공주 지켜줘요. 아, 이거 스티커 잘 붙였으면 붙였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잘 나온 거부터 머리핀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넣고.
잘 구워졌나? 오! 잘 굳었어! 짜잔! 이렇게 핀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오! 이쁘네! 그리고 드레스! 색이 너무 예쁘다. 유리 같아, 유리. 그리고 이거 왕관. 이거를 고리를 껴놓자. 고리를 오! 이렇게 열어서 보이나요, 친구들? 이렇게 열어서 여기 구멍 사이로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죠. 짜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열쇠고리로도 만들 수 있다고. 자, 벌려서 빠르게 넣고 이렇게 오! 한 번 더! 짜잔! 열쇠고리! 공주 드레스 열쇠고리 완성! 좋아, 지금 실크 하나랑 열쇠고리 하나랑 핀 하나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 반지는 이 왕관을 만들겠어. 왕관 반지. 가운데다가 사주고 오호호 이렇게 얹어주면은 되는데, 그러면 될 동안 팔찌! 팔찌를 만들 이 악세사리들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한 번에 해버리자! 성! 공주님들이 사는 성입니다. 반지! 이 반지의 주인공은 누구? 별! 불안한 소리 없나? 응? 안 돼! 없으면 안 돼! 그러면 팔찌까지만 만들면은 레진이 없겠다. 자, 데코 타임! 데코 타임! 데코 타임! 데코 타임! 자, 구슬도 넣어주고. 보니까 이 구슬이 막 예쁜 것 같아. 다 됐니 벌써? 이번엔 다 완벽하게 굳은 것 같은데? 이게 레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굳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 예쁘죠? 완벽해. 오! 완벽해. 됐다. 판도 아주 완벽합니다. 이제 이렇게 합체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쉐이커 구슬을 먼저 넣고 하늘 색깔 궁전 스티커 붙여주자. 또 안 붙이려고 하니까 아쉽다. 성! 다시 테두리에다가 레진을 이거를 덮어주면은 오케이. 이 상태로 해서 자, 이거 반지도 같이 붙이자. 아,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진젤 출동! 됐어. 어, 이거. 어? 이럴 순 없사옵니다. 이거 붙일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걸 먼저 하자. 자, 일단 쉐이커. 별 모양 쉐이커. 이건 완벽해. 헉. 소리도 완벽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체인을 달아줄게요. 눈이 침침해요. 어떡해, 눈이 안 보여. 휴. 두 번째 키링 완성. 되는 동안에 이거를 링을 끼고 있겠어. 이거는 이제 팔찌에 끼울 키링이에요. 펜던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팔찌에다 이렇게 껴주는 거지. 됐다. 이렇게 껴주는 거지. 구두는 없나? 펜던트. 어, 끼는, 아, 구멍 있네. 구두도 마찬가지로. 근데 구두 너무 두꺼워서 안 껴진다. 안 돼, 구두는. 그럼 구두는. 이거 말고 핀으로 만들어주자. 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네? 빨리 되라. 빨리 되라. 좋았어. 오! 성! 예쁘다. 별. 왕관. 어, 아까 거보다 더 예쁘다. 좀 진짜 보석. 그 다음에 반지.
귀여워. 어, 진짜 들어가네? 반지예요, 반지. 팔찌를 만들어보자. 학교. 근데 학교가 안 들어가네? 오케이, 꼈고. 아니, 근데 이렇게 두꺼운 왕관은 안 껴지는데요? 왕관도 안 되고 지금 학교도 안 되고 별도 안 되는데? 왕관도 안 껴지네? 이거 할 수 있는 게 보석밖에 없었나 봐. 보석 팔찌. 자, 팔찌. 팔찌도 완성했어요. 아니, 이거는 해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링을 넣었는데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링이. 보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못하고 이렇게 세 개만 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둥! 왕관 반지! 왕관 반지 and 구두 헤어핀. 자, 그래도 꽤 많이 만들었어요.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레진 아트젤도 다 썼어요. 두 개의 레진 젤로 일곱 개의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지. 1, 2, 3, 4, 5, 6, 7. 자, 친구들, 오늘 캐리와 함께한 레진 아트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그렇다면 캐리는 더 즐거운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